보통 저스티스 하루는 어떻게 보내세요, 하세요? 일단 제가 최근에 라이프스타일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연도 하고 채식도 시작했는데 라이프스타일이 아직 정립이 안 돼요. 계속 변화 중이어가지고 불과 그리고 그게 3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그전 얘기를 하면은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작업하러 가서 배고프면 밥 먹고 다시 작업하다가 졸리면 집 가서 자고 뭐 그냥 그렇게 계속 반복했는데 그때는 그 사이사이에 그냥 계속 담배 피우고 계속 지하 실내에서 담배 피우고 카페 흡연실에서 담배 피우고 막 너무 몸을 안 좋게 계속 쓴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럼 지금 사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건강이겠네요. 네, 맞아요. 좀더 그렇게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체험을 해보고 결론을 내리는 스타일이어서 그 물질이 저는 없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건 그냥 사실 없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뭐 뭔가를 사서 집에다 놓으면은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심지어 정신적으로는 금방 더 빨리 없어지잖아요. 금방 식어버리고 애정이. 근데 그거를 제가 증명을 하려면은 체험을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그게 몇 년도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행복에 관여하는 돈이 1년에 7만 5천 달러다. 그래서 제가 그 이상을 벌어봤는데 진짜 그걸 벌어보니까 물질이 되게 가치가 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체험을 하고 체감을 하고 그때부터 좀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좀 과도기여가지고 막 정확히 지금 뭐다라고 얘기, 아직 결론을 내린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그것이 물질은 아니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저스티스를 흥분시키는 거가 있어요. 저는 주로, 그러니까 힙합 음악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계몽적인 걸 보면은 되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온 아티스트들이 뭐, 커먼이나 모스뎁이나, 뭐 이제 그런, 소위 컨셔스 래퍼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게 계몽적인 성향의 음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몽적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이 에너지를 쓰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는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좀 그런 걸로 행복을 엄청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남을 바꾸면 제가 말하는 대로 이 사람이 하면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표현을 이렇게 했냐면은 나이가 좀 들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모든 행동이 그 사람들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최근에 좀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중에서 자기 얼굴이 별로라고 계속 생각하면서 자존감이 낮은 애가 있으면 너 존나 매력적이라고 너 전혀 못생기지 않았다고 막 이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그 사람을 위한다고 했지만 걔한테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게 흐르고 나서 막 스트레스 였던 적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시즌이 오면서 그냥 저딴에는 선의를 가지고 움직였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을 그냥 나는 그냥 남이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한것 같아요. 누구를 변화시키고 이런 거 이유를 찾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건가? 왜 힘드냐 이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더 가치가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겪어보고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느낀 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더 알려주고 싶은 욕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흥분된다는 것도 이제 좀 제가 힙합을 들었을 때 그런 거를 그냥
전 세계에다 내고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직도 여전히 가장 많이 그런 음악을 듣고 그게 뭐꼭 음악뿐만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뭐칼 세이건 같은 사람들 우주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공부해서 알고 그거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화를 하고 뭐 그런 것들 뭐 희생이란 단어를 쓸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은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엄청 흥분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아, 나 바로 이런 거 해야지 하고 막 달려가서 막 만들고 그러는 것 가사 없이도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발음을 그렇게 잘하는 비법 같은 게 있어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이제 멈블랩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멈블랩이 뭐 알아들을 수 없는 랩 같은 건데 뭐 그러니까 멈블 막뭐 이런 랩? 그러니까 가사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보면 트렌드가 됐고 유행을 하고 있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막 부정적이진 않은데 그냥 제가 느꼈을 때 저스티스라는 아티스트가 그거를 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제가 무슨 린을 마시면서 막 취해서 라이프스타일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소버한 상태를 좋아하고 맨정신인 상태를 좋아해서 그래서 누군가한테 되게 꼰대처럼 들릴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서두르 깐 건데 그러니까 저는 발음이 안 좋은 발음이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안 들리면 굳이 왜랩 뮤직을 하지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을 정말 많이 썼고 연습도 진짜 많이 했고 근데 이제 랩이라는 게 사운드적으로 훌륭한 게 있고 전달이 잘 되기 위해서 훌륭한 그런 두 가지 발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널 위해라고 할때 내가 파열음을 써야겠다 마이크에서 그러면 널 위해 이렇게 해서 공기를 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근데 위해서라는 게 사실 일상생활에서 누굴 위해라고 발음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운드적인 훌륭함을 위해서 그렇게 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응이라는 거는 이제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다 엄청 처음 랩 시작할 때막 자음 다 넣고 모음 다 넣고 막 혼자서 막 엄청 만들었었는데 이응은 이제 아 먹는 소리거든요. 공기를 안 쓰는 그러면 위해서 뭐 이렇게 따로 발음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저도 근데 이제 때에 따라서 그게 사운드적으로 훌륭하길 원하는 메이킹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발음하는 게 어느 정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은 저는 전달이 잘 되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피드백 중에서도 가끔 이제 뭐 그루브가 없다 뭐 이런 피드백들이 있는데 그냥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둘 중에서 그루브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발음을 선택하고 랩한 트랙들이 있는 것 음성이 굉장히 꽂히는 매력적인 그런 음성이 같아요. 있는데 고맙습니다. 네. 목 관리 같은 건 따로 해요? 요새 채식이나 뭐 금연 말고? 근데 이제 래퍼한테 목 관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아마추어들이 이제 다 같이 시작하면은 다 비슷한 게 동양인이 이제 얇은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목 관리를 한다는 게 사실 막 담배를 엄청 피고 소리를 엄청 지르고 이런 게 실제로 진짜로 저희들이 하던 목 관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측면도 있는데 한국어는 되게 한국 문화는 예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기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 보면 더 들어가 있죠. 예. 근데 한국 사람만 해도 막 친구들이 아야 막 이러고 있다가 누구 오면 아 안녕하세요. 이게 공기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찌르는 에에 하는 목소리로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영어를 쓰게 되면 예, yeah, you know, it's like 막 되게 흉성을 공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발달하는데 뭐 우리나라 힙합이 대부분 애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접하다 보니까 뭐 저도 그렇고 막 이제 저도 이제 19살 막 20살 이때 시작했으니까 그때 친구들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연구하던 때였는데 그때 막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저희가 목 관리를 한 거는 이제 진짜 담배를 엄청 피고 막 노래방 가서 막 헤비메탈 같은 락 엄청 크게 불러서 막목막 가게 한 다음에 가서 녹음하고 뭐 그런 거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목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담배도 끊었고. 담배 외에 그전엔 담배였으니까 기호식품이 있으면. 기호식품. 저는 그 채식하기 전까지 젤리를 많이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젤리 되게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젤리도 이제 그 동물 가죽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그만 먹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껌을 엄청 씹었는데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뭐이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곱상하게 생겼다는 컴플렉스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막 놀면 뭐 하면은 와 너는 기집애같이 생겨갖고 라는 말이 앞에 붙는다든가 와 너는 귀엽게 생겨갖고 그런 것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껌을 한 2년 동안 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턱이 굵어지려고. 선이 굵어지려고. 그래서 지금 제 어금니 8개가 다제 이빨이 아니에요. 예, 그때 이제 완전 썩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뭐 검사 나왔는데 충치가 있다. 갔더니 어금니 8개가 다 충치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이제 드러냈죠. 각자의 방식으로. 네, 기호식품 그런 것 같아요. 저스티스가 멋있다고 느끼는 게. 멋있다고 느끼는 거. 뭐 아까 그 흥분시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멋있다는 좀더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멋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희생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각자 희생의 기준이 다 다르고 누군가한테는 너무 무게감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 근데 뭐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 뭐 내가 돈도 안 되고 시간도 없는데 돈도 거기서 안 준다는데 근데 거기에 뭐 어린 래퍼들이 뭐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해. 할래? 했을 때 그냥 제가 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작지만은 그냥 그런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하는 형들이나 뭐 뮤지션들을 보면서 멋있다고 느끼면서 에너지를 받고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그럼 저스티스가 혹시 절대 희생하기 싫은 게 있을까요? 절대 희생할 수 없는 거? 현재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나 이게 맞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게 맞아. 그럼 우린 일을 하지 말자. 그냥 일해버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이유가 미래에까지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는 고집을 부리는 거를 유지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그냥 제 인바이러먼트, 제 환경이 회사에 들어갔지만 사실 어떤 음악을 만들고 뭐 가사를 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막 스태프들이 막 열몇 명이 붙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다 결정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한테 제 결정권을 희생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제 아티스트적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부분이 아닐까. 옷 입는 스타일 독특한데 어떻게 그렇게 정착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염색도 싫어하고 파마도 싫어하고 그런 이유가 그냥 모든 각 개개인들이 그 개개인들이 되기 위해서 그 개개인들의 고유성을 지키는 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흑인을 동경한다고 해서 뭐 흑인 머리를 한다든가 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가 무슨 싫어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허승이라는 사람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허승이 그걸 한다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저는 항상 좀 저다운 게 뭔가?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옷을 사거나 입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약간 만화 같은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나루토는 사시사철 똑같은 옷만 입고 루피도 똑같은 옷만 입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하나에 꽂히면 그걸 다 사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니들스 바지를 엄청 입고 다니는데 그럼 니들스 그냥 색깔별로 다 사지. 이래서 그냥 다 사고 뭐 오쥐이고 라프시몬스 아디다스 그거 꽂혀 있을 때는 그럼 다 사지 해서 그 그냥 모든 색상 다 사서 집에다 놓고
뭐 최근에 이제 크로마치 모자 꽂혀가지고 그럼 다 사지 해서 크로마치 모자 색상별로 다 사고 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을 막 어떻게 막 제가 막 고민을 엄청 해가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꽂히는 것들이 저는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사서 아까 말한 허승의 본질과 결합돼서 입고 다니는 것 같아요. 허승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하시는 네, 그런 거죠. 리믹스 앨범 커버나 코드 쿤스트랑 같이 한 본투비 블루 색깔 파랑색을 좋아해요. 일단 그 리믹스 앨범 같은 경우에는 그 블루노트라고 하는 재즈 레코드가 이제 다 파란색 자켓으로 나와서 저도 이제 랩 음악이 아니라 그 앨범이 이제 인스트루멘탈이 포함된 앨범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블루노트를 오마주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이제 그 파란색으로 했던 거고 파란색을 좋아하냐고 하면 어렸을 때는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왠지 그냥 제가 반골 기질이 좀 있어서 그냥 허클베리피 형처럼 좀 청개구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파란색 좋아하면 왠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좀 나만 달라 보이는 거. 그래서 많이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색을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조합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베이지, 레드, 블랙 뭐 이게 좋아. 그냥 베이지가 좋다기보다 뭐 그리고 옷 맞는 것처럼 그냥 최근에 이제 그레이, 그린 이게 좋아. 그렇게 좀 합쳐진 어떤 색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특정한 색보다 조합을 계속 꽂히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는 성격이 약간 창조하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는 진짜 예인이다 이런 말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예술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삶에서 영감을 캐치하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기는 걸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막 학교에 뭐 독서 시간이 있으면은 다른 애들 다 책을 이제 읽고 있으면은 저는 그냥 읽으러 가서 머릿말부터 읽다가 꽂히는 게 하나 있으면은 그냥 그걸 행동하러 가요. 그냥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러고 그냥 이 새롭게 알게 된 인포에 대해서 빨리 내가 체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그 책은 읽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뭐 머릿말만 읽은 책들이 엄청 많을 정도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음악 작업들도 좀 삶에서 이거 좋대는데 하면은 그냥 바로 가서 만들어버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벌스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다고 그랬었는데 혹시 애착이 가는 벌스 같은 게 있어요? 애착이 가는 벌스는 일단 날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날, 나 그거 뭐였지? 내가 쓴 거? 막 이런 때 있어요. 그러면 찾아봐야지 하면, 와, 나 이때 되게 잘 썼네? 뭐 이러면서 되게 좋아지는 벌스들이 있고 막 되게 그날그날 다른데 오늘은 아뜰리에 벌스 1이 오늘은 제일 애착이 가는 벌스라고 대답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틀레 벌스 원이 뭐였지? 하수구습기가 올라오는 아스팔트 위.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제 앨범 단위일 때만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는 뭐 되게 딥한 주제를 받았다거나 그럴 때 빼고는 웬만하면은 좀 엄청 빨리 쓰는 게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누군가는 이 얘기를 건방지게 들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랩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냥 마스터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설명을 하자면은 어떤 꼬맹이한테 크레파스 주고 나무 그려봐. 그럼 신나게 그려요. 나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제 누가 와서 아니야 나무는 있잖아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어. 이렇게 안 생겼어. 다시 나무 그려봐. 그럼 걔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건가? 그거 아니야. 다시 그려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을 단련한다는 게 그냥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해서 1만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뭐 마스터가 되기까지. 1만 시간 동안 그거를 잘 실천해냈으면 시작할 때 진짜 기뻤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도 안 기쁠 거예요. 씨발, 나무 어떻게 생겼지? 씨발, 나무 X같이 생겼... 그러다가 이제 나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스터했어요. 근데 막 이제 새로운 나무를 창조해야 돼. 또 스트레스예요.
아, 나만의 나무는 뭐지? 근데 이제 그거를 1만 시간을 채우면 그게 이제 의식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글이라고 했을 때 무의식이란 말이에요. 아,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아요. 와, 신나. 근데 나중에 그 어떻게 생겼는지 듣고 그게 아니라고 들을 때부터 의식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의식하면서 창작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을 정말 많이 들인 거죠. 근데 지금은 뭐 저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것 비트랑 가사 쓰기 다 혼자서 하시잖아요, 보통은. 같아요. 네네. 네. 작업의 순서가 비트랑 가사 쓰기 어느 게 먼저예요, 보통? 그거는 진짜 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작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정해놓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멜로디가 먼저 떠오르면 죽이는데? 이러면서 녹음하고 핸드폰으로 막 가서 만들고 그랬다가 그냥 안 쓰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제가 지금 발표된 곡 중에서도 처음에 완전 다른 비트에 가사를 써서 녹음을 했는데 나중에 그 보컬 파임만 드러내서 완전히 다른 비트로 바꿔버린 곡도 있을 정도로 그 작업에는 정말 순서가 없는 것 공을 진짜 많이 들이시는 같아요. 그쵸. 제 결과물에 대해서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인간의 본질이 좀 후세에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산을 남기는 거. 그러면은 유산을 남기는데 당연히 정성 들여야지 뭐 이런 단순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러니까 모든 세포의 목적이 세포를 물려주는 거잖아요. 더 좋은 세포를. 그냥 그걸로 이루어진 게 나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게 하고 싶은 것도 그거고 할수 있는 것도 그거고 하면서 행복한 것도 그건 것 같아요. 믹싱이나 마스터링도 직접 하는데 혹시 뭐 믹싱 마스터링 할때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 같은 게 있어요? 일단 믹싱 마스터링을 직접 하는 거는 이제 사실이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제 믹스테이프까지의 얘기고요. 그 이후에 앨범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돈을 어느 정도 벌었고 그걸 이제 엔지니어 분들과 함께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듀서로서 비트메이커로서 혹은 믹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거는 저는 좀뭐아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근데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이 좋아서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될 테니까 좀 기본적으로는 다 상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믹싱 마스터링이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아니라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을 따라서 이제 음악을 또 파다 보면은 그 영역 또한 정말 너무나 프로페셔널한 분야고 너무나 리스펙해야 되는 분야고 너무 엄청난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공학도 같은? 그러니까 수학이거든, 물리학이거든요, 엔지니어링은. 그런데 또한 이게 예술이기 때문에 정말 딥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막 함부로나 감히 막 이런 단어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뭐제 어떤 관점을 얘기한다는 건. 그냥 저는 그러니까 엔지니어분들하고 작업할 때뭐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고 이래서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해.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로 바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프로페셔널이 서로 분야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픽도 하잖아요. 기계 만지고 프로그램 만지고 이런 거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픽은 일단은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서 이제 뭐 그림 그리는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뭐 보통 다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쓰고 포토샵 쓰고 뭐 그런 거 그냥 옆에서 그냥 깔짝깔짝 대면서 뭐할줄 아는 거가 있는 거 같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그러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어요. 영상 어떻게 만들지? 찾아봐요. 아 이렇게 만드네? 프로그램 사요. 설치해요. 해봐요. 모르겠어요. 검색도 해요. 어떻게 하래요? 해요. 그냥 저는 그렇게 단순한 거예요. 뭐막 그게 막 제가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시간 투자를 하는 거죠. 아, 림보 전시까지 예술가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는데 다음 예술적 행보의 계획이 있나요? 일단 저번 주쯤에 강영길 작가님이 가평에서 사진 촬영하셨고요. 그때 모델로 참여했고 뭐 강영길 작가님이랑 계속 교류할 것 같아요. 피처링이 많아져서 팬으로서는 즐거운데 혹시 선택의 기준이 있나요? 피처링뿐만 아니고 그냥 모든 제의에 있어서
저는 그 제이가 처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이거 나의 스탠다드를 만들어야겠다. 나의 기준을 만들어야겠다 하고 한 3일 동안 매달려서 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놨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100%가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앨범을 만들고 있는 거, 제 앨범 제가 못하면 뒤지는 것들이에요. 존나 하고 싶은 거. 그러면 0%는 뭐냐면 그냥 목에 칼들이 되고 이거 할래? 뒤질래? 뒤질래? 안 해, 씨발. 이런 게 이제 0%. 그렇게 제가 분류를 해놓고 거기서 이제 뭐 피처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80%를 하고 싶은 거면 그 20%를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생각을 해요. 뭐 만약에 60%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저한테 돈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얘기를 해봤는데 그만큼의 돈이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그러면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막 뒷얘기들로 들은 게막 저스티스 막이 사람들한테는 이만큼 받더니 저 사람들한테 저만큼 받는다? 그럼 그 사람들 음악이 구려서요. 네. 그 사람들 음악이 그만큼 저한테 와닿지 않아서 제가 비싼 돈을 생각한 거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세운 기준이 50%를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49%부터는 안 해요. 그때부터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냥 삶의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49%부터는 안 해요.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 그러니까 제가 곡을 만들고 그 곡에 제 에너지를 다 썼는데 비어있다.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든가 아니면 뭐 굳이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도 와 누군가 함께하면 에너지가 더 폭발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함께하고 싶은 아티스트를 생각하기 때문에 떠올리고 뭐 평소에 팬인 사람들은 정말 많지만 막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막 작업하고 싶은 곡들이 있기 전까지는 막 함께 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없다고 말하거나 전부라고 말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함께 작업해봤던 아티스트 중에 또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상처 안 받으셨으면 좋겠지만 저한테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 선우정아님 작업을 그냥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선우정아 같은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4일 동안 메일을 고쳤었거든요. 그냥 정성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냥 직접 차 몰고 제가 그때 가산 디지털 단지역에 있는 스튜디오를 부킹했어가지고 거기까지 직접 차 끌고 오셔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한테 막몇 시간씩 스튜디오에서 막 라인 열심히 짜가지고 막이 곡이 이해하려고 하고 막 대화하고 와 그때 정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나중에 누군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면 내 마음을 움직인다면 진짜 저렇게 보여줘야지 라고 아직도 자주 살면서 되뇌어요. 저스티스라는 래퍼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 온것 같아요? 대다수의 래퍼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 그냥 존나 멋있어지고 싶다. 어? 근데 멋있어지려니까 랩을 존나 잘해야 되네. 아랩 존나 잘하고 싶다. 와 뭐지 막 자음, 모음, 영어 어떻게 발음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어떻게 들리지? 막 이제 뭐 하다가 아 이제 가사를 잘 쓰고 싶다. 와 진짜 진짜 서사가 있는 그런 걸 하고 싶다. 그러다가 그냥 지금은 다시 멋있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뭐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그런지 추상적이네. 아무튼 네. 그러니까 랩을 저스티스 랩을 듣다 보면 저스티스가 뭐 그런 거 있잖아. 힙합을 뭐 구성한 요소 뭐 라임이나 가사, 메시지, 뭐 그루브 그런 게 어떻게 각인돼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곡마다 따져들고 싶지만 그 포괄적으로 힌트를 줄수 있다면 또 그러면은 그냥 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일단은 음악적으로는 시카고 힙합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니에 웨스트라든가 뭐 루페 피아스코 카먼 같은 사람들한테 음악적으로 영향을 가사적으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다음 이제 스킬적으로는 동부 힙합 그리고 좀 애티튜드라든가 좀 라이프스타일이라든가 그런 거는 동부 힙합 쪽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됐을 거예요. 네. 2014년도에 나온 믹스테이프에서 그 머니, 러브, 드림 지금의 그것들은 뭐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어들이 바뀐 거고 매개체가 바뀐 거고 그 요소가 바뀐 거지 그 본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 MBLD 안에 뭐 지샥 차고 있는 제 가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럼 뭐 지금 이게 엔드밀리미스터로 바뀌었지만 그러니까 그 단위는 이제 뭐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바뀌었지만 사실 이제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시계를 찼다는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믹스테이프는 존나 클래식이에요. 진짜 존나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거. 네. 가사를 보면 약간 냉소적인 시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저스티스가 약간 따뜻해지는 순간이나 뭐 유독 집착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일단은 냉소적인 거는 동의는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예술이라는 것의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뭐 예를 들면은 누가 나를 때리고 도망쳤어요. 그래서 너무 빠게 쳤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그 새끼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예술적으로 표현한다 하면은 막이 새끼 씨발 목을 딴 다음에 개새끼 막 내장을 뭐 씨발 뭐 어떻게 해서 이게 예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냉소적이라는 감상에는 동의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제가 냉소적인 사람인 것 같진 않고 오히려 제가 느끼는 거는 저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선의를 가지고 모든 행동에 좀 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물론 상대방은 아니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살면서. 저는 허승이란 사람의 본질은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 많은 제가 좋아하고 듣고 잘한 뮤지션들도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저도 이제 그거를 똑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되게 공감하고 그러거든요. 혹시 유독 집착하고 이런 거 있을까요? 저는 웬만한 이성하고 연애를 하면 엄청 집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진짜 엄청 집착하는 편인 것 그럼 어떤 여자 스타일 좋아요? 그 진부한 그 이상형 묻는 질문 맞아요. 저는 새로운 여자가 이상형이고 항상 새로운 여자.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한강 운동을 하면은 뭐냐면은 이렇게 교차로 사람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와 진짜 예쁘다. 지나가요. 그럼 그다음 사람 와 진짜 더 예쁘다. 지나가요. 그다음 사람 와더 예쁘다. 그게 끝. 완주할 때까지 멈추지 않아요. 그냥 새로운 상대가 그냥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게 되는 시점을 제가 판단하고 자각하는 게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멈춰 있어요.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어떤 사람하고 알게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은 나 그냥 케미컬이 시작됐다. 그냥 뭐 그렇게 좀 주로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공연 때 혹시 팬들이 어땠으면 좋겠다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어요? 저는 팬들이 어땠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제가 좀 어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래퍼들이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컸지만 공연장을 다니면서 그 멘트를 이제 엔터테인 한국 예능 같이 멘트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어울리는 사람은 진짜 뭐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또 되게 멋있다고도 생각해서 저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무슨 한국 TV 예능처럼 막 얘기하면 사람들 막와 웃고 멘트 하나 치고 웃고 하다가 갑자기 막 되게 진지한 곡 하고 뭐 그런 게 저한테는 좀 괴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좀 그냥 멋있는 게 없지? 그래서 저는 좀 과도기를 저도 많이 겪었는데, 막 제가 초반에 공연할 때는 멘트를 이제 그 형들 보고 그대로 따라해서 막 개그를 엄청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제가 너무 못하기도 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막 DJ 형들이 너는 그냥 멘트를 하지 마라. 너는 그냥 닥치고 있어. 그게 나은 것 같다. 너는 그냥 핀조명 하나 켜고 랩만 해라. 뭐 약간 그러다가 이게 또제 성격이랑 또 부딪히는 면들이 있더라고요. 약간 사람들이 뭐야 씨바 하면 약간 그거에 동요돼 버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DJ 켄드릭스랑 계속 공연을 하면서 저는 멘트를 최대한 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엔터테인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리스트도 바꾸고 브레이크 구간도 만들고 뭐곡 구성도 바꾸고 또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의 무대도 계속 보면서 연습을 하고. 근데 이제 피드백들 이제 저한테 뭐 다이렉트 메시지나 오는 거 보면은 너무 멘트 안 하고 공연만 하면 뭐 저는 팬이라 좋은데 뭐 팬이 아닌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되게 싸하다. 그러니까 완전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멘트도 안 하고 랩만 하니까. 그래서 아 그런 사람들 또 신경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최근에 또 다시 고민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겠다기보다는 제가 저로서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개그 치던 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제 못 듣겠네요. 뭐또 모르죠. 사람이 계속 변하는 거니까. 혹시 기억에 남는 팬 있어요? 저는 뭐그 질문에 대해서도 그냥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름은 말 못하고 어쨌든 제 데이원 팬? 진짜 제 팬이 제가 인지하기로는 정말 제가 공연장 뭐 어떤 경위에서든 쓰면은 저 아는 사람 진짜 10명 내외였을 때 대기실 앞에 와가지고 오빠 팬이라고 하면서 뭐 주고 그때 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매 공연마다 오고 걔가 그때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아무튼 어렸는데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번 디럭스 앨범도 뭐 만들다가 내가 이걸 왜 만들지? 그러니까 디자인을 막 하고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을 막 하다가 아 내가 이걸 왜 하지? 결국 이거 그냥 내 팬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래? 그럼 걔한테 보내야겠다. 그래서 걔한테 보내가지고 야 이거 내 앨범 이번 디자인인데 어때? 이래서 뭐 어떻고 어때? 어땠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아 그래 알았어. 그래서 왜 물어봤냐 해서 아 그냥 만드다 보니까 내가 이거 만드는 게 결국 너 같은 사람들이 살 텐데 그럼 너가 마음에 들어야지. 약간 이런 소통도 할 정도로 가끔 뭐 그런 친구가 한명 있어요. 생각보다 팬들이랑 되게 소통을 자주 하는 편인 것 같네요. 공연장에서 만나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거 이외에는 뭐 글쎄요. 아주 인상적인 뭐 장문의 글이라든가 그런 거를 메일로 받거나 뭐 그랬을 때 가끔 저한테 터치가 있으면 저도 답을 하는 편이고 뭐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저스티스도 누군가의 열렬한 팬인가요? 네. 당연하죠. 저는 뭐한 200명, 300명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그 중에 말하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뭐 그냥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모든 아티스트 전부 다인 것 같고 뭐 그냥 세상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멋있다고 하는 그런 계몽적인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제가 너무 팬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꽂힐 때마다 막다 찾아와서 그 사람 역사 다 읽고 막 거기서 제가 배울 것들 캐치해서 저장하고 그렇게 좀 사는 편인 것 같아요. 저스티스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설명됐으면 좋겠어요? 저를 모르는 사람. 모르는 글쎄요. 모르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소개됐으면 좋겠다는 없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보다는 그냥 저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많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음악적으로 좀 아, 근데 예상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어차피 나를 씹새끼로밖에 생각 안 하겠다라고 예상은 하지만 그 예상과 관계없이 그냥 제 삶에서 저를 움직이는 원동력 같은 개념인데 뭐 음악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해서 피처링도 되게 많이 들어오지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건 내가 저번에 해봤던 건데 그러면 굳이 뭐 돈을 많이 줘도 안 할래 라거나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하는데 뭐 사람들은 약간 어? 저스티스 왜 이런 거 하지? 존나 구리다 뭐 약간 이런 거 보면은 좀 허무하기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근데 그게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사람들이 막 차트인이나 막 돈이나 그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게 비단 창작한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듣는 사람들이 모든 창작자는 그거에 존나 매달린다고 생각한다는 게 존나 미개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스타일의 곡을 냈는데 와 이 새끼 돈 벌라고 뭐 이런 노래 했는데 망했네 막 약간 뭐 와, 막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냥 내가 그렇게 많은 곡들을 내도 그냥 얘네는 그냥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힘 빠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아는 사람들한테 그 AKA 그 수식어 같은 게 붙는다면 그냥 올라운더가 아까 지금 말씀드린 거에 좀 부합하는 것 같아요. 올라운드 플레이어 뭐 그러니까 팔로알토 형하고 앨범 만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였거든요. 팔로알토 형이나 저나 좀 올라운드 플레이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가 오든 어떤 비트가 오든 뭐 어떤 질감이 오든 어떤 시대의 음악이 오든 좀 팔로 형이나 저나 스탠다드하게 잘 곡을 해석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도 뭐 그런 팔로 형을 롤모델로 어렸을 때 꿈꾸고 해온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맞아 저스 진짜 음악적으로 다양하지 뭐 예,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이것도 잘하고까지는 안 바라는데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저를 너무 폭력적인 사람으로만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막 사람들은 너 씹새끼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막 형들이 너한테 저한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은 15살 때 허승의 팬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웃긴 거죠. 네. 그때 물론 저도 그때 일이 너무나 큰 경험이기 때문에 제 삶에 있어서 다양한 상황에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그런 건 분명히 맞지만 뭐 물리적 시간으로 저를 차지하는 멘탈리티는 아니거든요 확실히. 근데 이제 뭐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사람들 반응 보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웃는 사진 찍혔는데 막 와 무섭대 그런 거 보면은 와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러니까 너무 한 가지 안 돼. 이건 안 바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 저스티스 모르는 사람이 질문이 저스티스 강한 랩 말고 무슨 노래 있냐 이렇게 안 그래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리스트가 다양한데 그 컨셔스라고 국한되기보다는 약간 분노를 녹아내는 한 장르를 개척한 것 같은데 분노의 원천이 있다면? 장르를 개척했다는 거는 정말 너무 너무 과극찬인 것 같고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예. 분노의 원천 뭐 서울의 모순이랑 뭐 세상의 재난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재난이라는 표현이 뭐 제 힘이 닿을 수 없는 억울한 어떤 일들이 저를 빡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가사 중에도 약간 시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저스티스는 이성, 감성 어디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거는 매곡마다 근데 뭐 잘 질문해 주신 게 그 이성하고 감성이라는 게 예술가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 좀 저 자신에게 이해할 때 표현을 할 때는 좀 뭐 수학적이냐 감정적이냐 뭐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이해가 되는데 매 곡마다 그 밸런스를 어떻게 할지 짜는 과정 자체가 곡 해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그 밸런스에 맞춰서 제 애티튜드를 설정하고 그거에 몰입해서 가사를 써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위 랩 게임이라고 하는 뭐 갑론을박이 있는
논리가 있어야 쾌감을 느끼는. 예를 들어서 뭐 너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지. 근데 너네 사실 이래 했을 때막 약간 어막그 쾌감을 지니려면은 저는 이성 쪽에 비율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피처링이라든가 그런 곡에는 그런 쪽에 제 생각을 더 키우는 것 같고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뭐 되게 감정적인 게 중요하다든가 약간 오히려 사람들 눈치를 안 봐야 되고 논리가 더 없어야 되는 곡, 뭐 최근에는 웰컴 투 마이 리믹스 같은 곡, 그런 거는 정말 펜 꽂아서 끝까지 찍어놓고 그냥 수정 안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약간 그 순간에 그냥 내 무언가가 나온 거. 그래서 그게 매번 밸런스가 바뀌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에게 힙합을 뺀다면 뺀다면 존재하지 않겠죠? 그죠? 저스티스는 존재하지 않겠죠? 힙합이 없으면. 그죠? 네. 32살의 저스티스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채식도 하고 막 운동도 하는 저로 미루어 봤을 때, 물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뀌는 걸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스테이트를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수염 기르고 산에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32살에 네. 6년 뒤에 현재 저스티스가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일은 작업이죠. 그렇지 않았던 적, 연애할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스티스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저스티스의 최종 목적. 저스티스의 최종 목적. 그러니까 제가 겪고 걸어온 길을 최대한 솔직하게 남겨서 누군가한테 제가 겪은 시행착오가 필요 없게 되는데 보탬이 되고, 또 저를,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될수 있겠다. 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저스티스가 뭐한 사람이야 하면은 걔 이렇게 이렇게 뭐 성부자였다든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이런 애들이 생겼다든가 뭐 그런 쪽에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허승의 목적은? 저는 그냥 저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들하고 계속 행복하는 거인 것 같아요. 허승하고 저스티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 뭐 허승이 저스티스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어요? 일단 허승 저스티스 차이가 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언제부터 느꼈냐면은 저스티스라는 게 캐릭터라고 언제부터 느끼기 시작했냐면은 이게 더 이상 저의 지배하에 있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결과물 같은 걸 낸다든가 뭐 이런 인터뷰가 낼 수도 있고 어떤 저의 무언가가 세상에 나가서 그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돌고 오면 그냥 그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뭐 제가 하고자 했던 게 바뀌어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제 지배하에 있지 않은 거죠. 제 컨트롤이 닿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허승하고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당연히 그런 피드백들을 잘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피드백들을 들으면서 저도 저스티스가 분리되는 거예요. 오, 사람들한테 이렇구나 하면서. 그래서 이 저스티스라는 캐릭터를 사용할 때 그런 갭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여자랑 카페에서 막 꽁냥꽁냥 거리고 있다가 오늘 공연이 있어서 가요. 근데 샌리스트가 뭐 십세기 와익스웨거 뭐 뉴킹스예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뒤에서 엄청 몰입하죠. 엄청 몰입하고 다 죽여버릴 거야. 너네 뒤졌어. 뭐 이렇게 몰입하고 가서 저스티스를 하죠. 그런 게 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내려와서 좀 바로 풀리지 않긴 하는데 뭐좀 있다가 다시 돌아오고 뭐 친구들이랑 다시 전화하면 뭐 헤헤 거린다는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게임을 한다는 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감정을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무래도 그 감정이 이제 인디펜던트일 때 빡세게 느낀 거다 보니까 지금 회사가 있으니까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고 아직도 겪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직원분들이 저는 저를 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있고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해해 주려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이해 폭이 늘어날수록 제가 게임을 하는 생각은
줄어들겠죠. 네. 그럼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딱한 가지가 있다면? 변하지 않을 한 가지. 모든 건 변하죠.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변하지 않는 거, 뭐 과거에 있는 건 변하지 않겠죠. 제가 이걸 시작한 이유. 네, 그런 건 변하지 않겠죠. 그럼 변하고 싶은 거는? 변하고 싶은 거요? 변하고 싶은 거? 건강해지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최근에는 가장 꽂혀 있는 거는 건강해지고 싶다. 그제 MBLD 가사에 보면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원한 거는 이제 근육보다 건강이 됐다.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거를 쓸 당시에는 이제 그거를 깨우친 제가 그 가사를 적은 거였는데 그걸 실천해 왔냐고 하면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실천하는 시기가 지금 온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좀 진정한 부가 뭐인가에 굉장히 그거를 찾아가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건강할 때 진짜 부자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했었어요? 아니면 요새? 일단은 어렸을 때는 운동을 잘 하는 편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소프트 테니스 세계 챔피언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 몸이 약하긴 했지만 되게 테니스장에 꼬맹이 때 사진 보면은 막 테니스 치고 있고 그냥 배드민턴도 가족끼리 많이 쳤었고 그리고 축구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게임 쪽으로 빠지면서 제 운동 신경을 이제 컴퓨터 앞에서만 쓰게 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냥 운동은 항상 좀 좋아하는 편이었긴 했는데 이제 음악을 시작하면서 진짜 아예 안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음악을 시작하고는 정말 단 1회도 운동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요새 런닝?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러닝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로스핏 하고 명상하고 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핏 재밌죠? 저도 크로스핏 하거든요. 뭐 재밌다기보다는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약간 3분 하면은 그냥 그만두고 싶던데. 뭐 제가 그냥 그동안 그만큼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크로스핏을 선택했어요? 운동을? 그러니까 이게 딱 크로스핏이라고 하기보다는 아까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 그러니까 집에 2m짜리 철 4개를 사서 바닥에 깔고 공판을 다 깔아서 설치를 해서 일종의 체육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벨이랑 뭐 캐트벨이랑 스텝박스 뭐 짐볼 뭐 이런 거다 갖다 놓고 그냥 집에다가 만들어 버렸거든요, 제가. 그거를 이제 하게 된 이유가 기구를 많이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은 그냥 그거를 들고 내 몸으로만 할수 있는 것들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막 근육을 가지고 싶다기보다는 원래 허승이라는 사람의 인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네가 자리 잡은 모습을 보고 싶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스핏이 진짜 전신 운동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의 근육까지 이게 힘이 가 닿으니까 그게 좋아서 저스티스 스스로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 그냥 좀만 더 하자. 좀만 더 하자. 좆되는 거 만들자. 영원히 살자.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질문 다 끝났습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